슬래시 사진 등 OTBN 주말 드라마 나일룸 방송화면 캡처 배우 김희선, 김혜숙과 김영광의 열연이 빛난 드라마 나일룸이 종영했다. 지난 25일 오후 방영된 TVN 주말 드라마 나일룸, 극본 정성희, 연출 지영수, 마지막 화에서는 LGA, 김희선 분,와 기유진, 김영광 분,의 약혼과 김희선이 연기한 LGA는 힘 있는 자에게는 아부하고 힘없는 자는 철저히 외면하는 그야말로 권력과 돈만을 쫓는 법조인이었다. 장화사, 김혜숙 분, 이 무죄를 선고받는 장면이 그려졌다. 우리나라 최고 로펌의 시니어 파트너 승진을 앞두고 연하 남자친구 기유진과의 좋은 관계 속에서 LGA는 승승장구할 줄만 알았다. 그러나 LGA는 장화사와의 영혼 체인지를 겪으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돈과 권력을 쥔 기산, 이경영 분, 이 아닌 장화사의 편에서 변호를 하게 됐다. 김희선은 극중 변화하는 캐릭터의 성격을 자연스럽게 표현했다. 장화사가 LGA 자신을 보호하는 모습을 보고 그는 나는 무슨 짓을 했던 건가라며 독백을 하고 한참을 오열했다. 김희선은 LGA의 독기 어린 모습과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는 모습까지 위화감 없이 표현해 극찬을 받았다. 김혜숙은 이런 김희선과 함께 영혼 체인지를 연기하며 특별한 케미를 선보였다. 특히 김혜숙은 장화사를 연기하며 억울한 사형수로서 문득 이를 참지 못하고 폭발하는 연기를 실감나게 선보여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장화사는 결국 LGA의 도움을 받아 34년의 옥살이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장화사는 건강 악화로 사망했다. 장화사는 LGA와의 마지막 대화에서 우리 첫 만남은 좀 그랬지만 널 만나서 한을 다 풀었다. 넌 지금부터 그 빛나는 재능을 잘 써라 라고 말해 감동을 자아냈다. 김영광은 LGA의 연하 남자친구이자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아버지의 죽음과 어머니의 존재에 대한 의문을 가진 기유진을 연기했다. 김영광은 특유의 해맑은 미소로 달콤한 연인이자 슬픈 과거를 가진 남성을 설득력 있게 연기해냈다는 호평을 받았다. 시청자들은 나일룸 최종화를 본 뒤 끝나서 너무 아쉽다. 모든 배우들의 열연 좋았다는 댓글을 남겼다.